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케미쉬의 켈러박이라고 합니다. 제가 누구인가 이게 지금 자동으로 가고 있군요. 잠시만요. 자, 네, 켈더스 마스터링 케미쉬에 와주셔서 이렇게 환영하고요. 제가 누구인지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화학을 케미쉬를 화학 교육을 매주해서 케미쉬 강의만 14년 정도 이렇게 해오고 있고요. 여타 다른 학원들에서 강의를 계속 해왔고 또 지금은 메이커즈 어학원에서 강의하고 또 여러분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마스터 프랩이라는 강의 사이트에서도 제 강의를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강의의 실제 강의인데요. 제가 이렇게 자이언트하게 나올지 몰랐어요. 자, 네. 이제 학원실 강은 아니고요. 인터넷 강의 부분을 좀 잘라다 붙인 건데 학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강의 모습을 제가 전자칠판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모니터와 제 태블릿 연결해서 아이들과 실제 수업을 녹화해서 그 부분들이 아이들이 충분히 VOD로 복습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아이들이 이제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 보충 강의로나 보충 어떤 VOD 자료로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의 설명에 몇 번 오셨던 분들은 보셨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10학년, 11학년, 12학년 동안에 어떻게 케미쉬를 플랜에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케미쉬 오버로 어떤 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이제 아이들이 10학년, 11학년 때 스프링 브레이크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를 보시면 10학년 때는 아무래도 SAT 케미쉬 스프링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테스트 프랩을 하고 5월이나 6월에 시험을 끝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11학년 때 AP 보고 나서 보면 훨씬 좋은 점도 있지만 10학년 때 보는 것이 여러모로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한 부분을 개별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5월, 6월에 SAT 케미쉬 시험을 보고 그리고 11학년 친구들은 3월에 AP 케미쉬 시험 준비를 해서 저와 함께 5월에 시험을 결과를 잘 내고 그리고 혹시 아직 SAT 케미쉬를 안 본 친구들의 경우에는 6월 달에 SAT 케미쉬 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커리큘럼이 9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잘 짜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쓴 교재들과 제가 찍어놓은 그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수업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빨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본방학 수업은 AP 케미쉬 같은 경우에는 34 hours lecture로 이루어지고 이제 두 번의 two mock test가 토요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재서 3시간씩 시험을 보고 2시간 리뷰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저희 모든 걸 갈아 넣어서 시험 직전에 AP 케미쉬 파이널 리뷰를 6 hours를 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할 수도 있고 VOD로 녹화를 해서 보기도 하는데 마지막 시험 대비를 위한 총정리와 또 2020년 시험에 대한 그런 어떤 프리딕션, 예상 문제들 이런 것들을 뽑아서 총정리까지 그렇게 마스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정말 꼼꼼하게 내용을 이해를 시키고 깊이 있는 설명 그리고 인텐스한 어떤 어드밴스한 문제들이 풀리고요. 그리고 FRQ를 충분히 참석을 해서 성적표와 함께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성적 문자는 항상 나가게 되고 뭐 Q&A 그리고 VOD를 통한 그런 이제 끊임없는 복습과 반복들도 같이 하게 될 예정입니다. SAT가 밀렸군요. 네, SAT 케미쉬 같은 경우에는 32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국내 외국인 학교 학생들은 또 4월 주말반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는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막 테스트를 보는데 그게 다는 아니고요. 그거 외에도 충분히 플러스의 프랙티스 테스트를 많이 풀게 됩니다. 그리고 홈워크로 숙제가 많이 나가고 또 파이널 리뷰 서머리 그리고 파이널 위드 퀘스천들을 이용해서 정말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핵심들 SAT 케미쉬다 보니까는 외워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총정리를 해서 이제 문제를 마스터링하고 이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눌려서 죄송한데 그래서 난이도별 다양한 문제 풀이 그리고 이제 꼼꼼한 오답 점검 성적 문자가 항상 나가게 되고요. Q&A, VOD 녹화로 지속적인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케미쉬는 10학년, 11학년이 굉장히 많이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암기보다는 얼마나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케미쉬가 더 센트럴 사이언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잘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정말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